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장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산상수훈 또 산상설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일 먼저 천국의 8가지 복을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본질의 나라인가, 그리고 그 나라에 합당한 자의 성품과 실제생활은 어떠해야 되는가 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타락해 있는 세상의 부패함을 적극적으로 막고 구원해 내야 할 개혁과 또 우리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선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시죠? 우리만 거룩하고 우리만 깨끗하고 우리만 은혜 받고 우리만 천국 가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함으로 세상 사람들도 모두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야 할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서로 살아가면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남을 살리고 남을 도와주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을 해롭게 하고 악한 길로 인도하는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삶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파괴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친구를 항상 분별해서 멀리해야 하고 내 신앙과 삶에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과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지혜로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교육 철학가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경험론 철학의 대가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곤충에 비유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미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미는 어떤 존재입니까? 거미란 곤충은 끈끈이 같은 것으로 집을 지어놓고 먹이가 걸려들면 어김없이 그를 잡아먹습니다. 베이컨은 거미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꼭 없어야 할 존재, 또 없어져야 할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차라리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하였다라고 말씀하셨죠. 거미 같은 사람은 언제나 주변의 사람들을 해치면서 잡아먹습니다. 악인은 그 악하게 살다가 죄악 써서 결국 폐망하고 죽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로 거미 같은 존재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개미 같은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미는 부지런합니다. 저마다 열심히 땀 흘려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바로 개미 같은 사람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개미 같은 사람들만 있으면 그 사회는 절대로 성장하거나 아름답게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희생을 해서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해서는 누구에게 주나요? 열심히 일해서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는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러나 희생하며 헌신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그 가정과 그 사회, 특히 그 교회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꿀벌 같은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꿀벌은 남을 위해서 매우 힘들 중농도로 하면서 꿀을 제공합니다. 꽃이 있는 곳이면 아무리 멀어도 그곳에 가서 꿀을 따가지고 옵니다. 그 꿀은 결국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쓰여지는 것이 바로 꿀인 것입니다. 베이컨은 꿀벌 같은 사람은 꼭 있어야 될 사람이다. 사회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데는 꿀벌 같은 사람들 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 나라와 사회는 발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되겠죠. 한 나라의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서 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할 때 그 나라가 발전되고 그리고 놀랍도록 변화되는 것, 우리 역사에서 그것을 많이 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영적으로 보면 노아 같은 사람이 있었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다윗,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희생을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사역을 하셨습니다. 훌륭한 위인들 보면 참 그런 사람들이죠. 꿀벌 같은 사람이죠.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평화를 얻고 기쁨을 얻고 그 삶이 행복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금과 빛의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이웃과 우리 친구들에게 착한 행실과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그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이고 선한 행동을 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반드시 두 가지 속성이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소금과 빛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위에 어떤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다고 생각합니까? 나밖에 모르고 나를 위해서 살아오며 남을 해치고 남을 상처를 주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나를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예수도 나를 위해서 믿습니까?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잘되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에 소금된 그리스도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소금입니다. 요즘은 점점 소금 먹지 마라, 소금을 먹지 말고 작게 먹지 말고 싱겁게 먹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집에 종종 가면은요, 완전히 이거는 먹으라고 내놓으신 건가. 그냥 여러 가지 열심히 해놓으셨는데 소금을 안 치니까 정말 맛이 없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우리는 소금을 안 먹기 때문에 그러는데 목사님도 짠 거 드시면 안 좋으시잖아요 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에는 간을 맞춰줘야지 조금 먹다 보면 막 느글느글하지 않습니까? 숟가락을 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소금은 사람에게 필요한 5대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설탕은 몸에 해로워도 소금은 아주 적당량이 있으면 아주 몸에 필요한 그런 영양소인 것입니다. 사람의 몸속에 필요한 영양분이 최소한 채워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중국에서는 사람을 죽일 때 모든 음식물에서 소금을 다 빼고 한동안 줬다고 합니다. 그럼 얼마 먹어서 그 사람이 비실비실 앓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꼭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뜻으로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소금은 우리 알다시피 맛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간을 맞추는 것입니다. 음식 만들 때 맨 처음에 우리 뭐 하죠? 여자들은 소금부터 칩니다. 다른 거 뭐 조미료, 후춧가루, 설탕 이런 거 넣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간부터 맞춥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어보고 간이 맞으면 그 다음에 마늘도 넣고 파도 넣고. 저는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안 하셔요?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간부터 먼저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먹어보러 주잖아요. 간이 맞느냐. 아무리 좋은 음식도 그 속에 소금 맛이 빠지면 그 음식은 너무 싱거워서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선에 소금을 전혀 치지 않고 싹 오븐에 잘 구워내면 어떨까요? 맛있을까요? 그거 같이 싱겁고 맛없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적절한 소금의 맛이 음식의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그리스도인은 이 사회 속에서 맛을 내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금의 영적 속성은 간을 맞추는 사역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도 예수님이 빠지면 인생은 의미가 없고 허무할 뿐입니다. 명문대를 나오고 유명인사가 되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 인생은 의미가 없고 무가치합니다. 자기들은 행복하고 남들이 부러워할지 몰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아 그런데 한 가지가 빠졌구나, 참 진리를 모르는구나, 아 그것이 참 아쉽다, 우리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지식이나 명예나 돈이나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그들을 볼 때 솔직히 말해서 속으로 존경은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쉽고 우리는 오히려 더 자부심을 갖잖아요. 우리는 그렇지만 예수님을 알고 우리는 진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아 참 안타깝습니다. 생명이 그 사람에게 없습니다 라고 속으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굴곡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으로 간을 맞추면 애통이 기쁨이 됩니다. 실패가 소망이 됩니다.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불행했던 가정도 사랑의 간이 맞춰졌으면 문제가 해결이 나고 그리고 화목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삶의 맛을 잃어버린 사람들,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믿음과 진리의 맛을 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멋있게 살기 위해서 성공과 향락의 생활을 추구하지만 백발이 되어서까지 천문적 의미를 모른 채 정신적으로 고마움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삶의 맛을 잃어버리고 내일의 소망 없이 허탈과 공허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인생의 참 진미한 맛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의 맛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볼 때 우리를 볼 때 뭐가 좋다고 저렇게 박수치고 웃을까? 내가 보기에는 하나도 좋아 보이지 않는데 저렇게 고생 많으면서 저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뭐가 예수가 좋다고 맨날 싱글벙글인가? 뭐가 좋다고 저렇게 기뻐서 맨 노래를 부르고 사는가? 그들이 우리를 볼 때는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소금으로 간을 맞춰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맛을 알고 특별히 신앙의 맛을 알고 영적 세계의 그 신령한 맛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 중에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우리 삶이 소금의 맛이 없어져서 싱거워졌을 때에 우리는 자꾸만 은혜를 더 받으려고 하고 그 은혜 세계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그 소금의 맛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대학생들에게 설문지를 주어서 당신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44%의 대학생들이 울고 싶다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46%는 몸부림치고 싶다. 그리고 32%는 자살하고 싶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명문대 학생일수록 삶의 공허함을 느끼고 갈등을 많이 느끼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울고 싶고 몸부림치고 싶고 죽고 싶다는 그런 말은 삶의 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바로 그런 고백이요 대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지구상에서 사회보장제도가 가장 잘 되는 나라는 완벽한 복지사회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스칸디나바의 그 북유럽의 세 나라입니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입니다. 너무나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어서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 대학을 가는 학생들은 공부 많이 해서 앞으로 뭐 그런 학구적으로 박사나 이렇게 학위 딸 사람 아닌다면은 절대로 대학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완전히 좋은 직장이 다 보장되어 있는데 졸업하기 전에 아프면 나라에서 고쳐주고 돈 없으면 나라에서 주고 돈 벌기 싫어도 나라에서 돈을 주고 무슨 노력이 필요합니까? 완전한 행복 속에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사회에 사는 노인들은 복지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호텔에 가서 여생을 보낸다고 합니다.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하루 종일 밥을 사 먹는다고 합니다. 그토록 편안한 생활을 하는 노인들이 수없이 자살을 한다는 그런 통계를 보았습니다. 어떤 외로운 노인이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이 일기장에 써놓은 요소는 오늘도 나를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구나. 나는 외롭고 고독하다. 그래서 죽는다. 그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았다면, 진리를 알았다면, 믿음을 가졌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허무할까요? 감사함을 느끼고 오히려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도와주고 싶다는 그런 인생의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싱거운 사람들, 그 삶의 몸과 영혼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소금의 맛을 우리가 알게 해줄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뭘로 나타날까요? 그들에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고 함께 신앙생활하도록 그를 권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금은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은 방부제이죠. 소금 넣지 않으면 그냥 썩어버립니다. 미국에서도 냉장고 발명되기 전의 시대에는 음식물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소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고기에다가 소금을 쳐서 팔았다는 겁니다. 잘 상상이 안 가는데요. 소금을 안 치면 고기가 썩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소금을 치지 않으면 그냥 썩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언제 한번 누가 좋은 조기를 보냈는데요. 그것이 이렇게 소금을 치고 잘 헹궈가지고 잘 씻어서 소금을 쳐야 되는 그런 건데 저는 굶인 줄 알고 가만 놔뒀거든요. 며칠 후에 열어보니까 완전히 악취가 났어요. 얼마나 아까웠는지 그리고 주신 분에게 얼마나 제가 마음속으로 죄송했는지 지금까지도 그 생각이 나면서 그때 소금을 잘 씻어서 쳐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썩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 사회도 부패 위험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간의 지역성의 사회를 부패시킬 가능성에 이미 너무나 많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부패하면 문화와 윤리가 부패되고 정치와 도덕이 썩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지켜 살면 더 이상 악이
스며들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소금을 치는 사역은 세상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같이 썩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폭력과 살인과 음란과 무질서가 난무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얼마나 모든 것이 다 썩었습니까? 우리는 정치인들 보면서 썩었다 썩었다, 저 사람도야? 저 사람도 그랬어? 저 사람도 쇠고랑이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누가 정결한지 누가 부패했는지 조차도 지금 우리가 잘 가름이 나지가 않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진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말이 진실이고 어떤 말이 거짓인지 우리는 누구의 말도 서로 신뢰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를, 이 썩어가는 사회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결하게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같이 썩어지거나 같이 부패하거나 같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쁜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되는데 거꾸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을 막 타락시키고 악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말을 들을 때 참으로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디를 어떤 권사님 댁에 전에 어디 가서 그 집에 가서 아주 한 30년 전 얘기입니다. 가서 이제 오라 그래서 가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를 갖다가 매일 불러내는 어떤 형제가 있습니다. 그래요. 학교 친구인데 하나는 친구고 하나는 학교 선배래요. 얼마나 불러 제키는지 공부를 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리고 꼭 저녁 때는, 그때 중고등학생 뭐 이런 나이였거든요. 저녁 때는 맥주 한잔 먹고 냄새를 이렇게 풍기고 들어온대요. 여기도 권사님인데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 친구들 끊어야죠. 그런데 그 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유명한 교회 목사님 아들들입니다. 근데 매일 자기 아이를 불러내가지고 같이 놀자 그러고 결국 술먹여서 보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속상해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소금이라는 것은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타락한 자리에 가서 같이 물들으면 안 됩니다. 같이 물들면 안 되고 같이 죄악 속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가서 그것을 선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적어도 입술을 벌려서 그들에게 신선함을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부패되게 신 문화와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죠? 소금은 변화시키는 겁니다. 방부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썩지 않도록 이 사회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썩어있는 이 사회를 깨끗하게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같이 썩어지고 그 다음에 더 썩게 하는 나쁜 일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남의 영혼을 실족시켜서 타락하게 하거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같이 죄악에 물들어 썩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악하는 양아를 구축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 걸 너무나 감사드립니다만은 가끔 다른 교회 얘기들을 들어보면 제가 험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 아, 이런 일이 없어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교회 공동체 모임 끝나고 나면은 마시고 싶은 생각이 나니까 자꾸만 이렇게 그런 거 그렇게 하자. 그러면 이제 반대편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처음에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 너무나 화기애애하고 좋은 분위기거든요. 예수님도 그러고 한 포도주 마셨는데 그렇게 편협하게 예수님 믿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는 결국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꼭 그 자리가 이제 다른 상으로 바뀌게 되고 이런 경우를 많이 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썩어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소금의 맛을 내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요, 내가 축복하는 사람이요,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강조하고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볼 때는 너가 세상을 얼마나 정결하게 하느냐, 네가 소금의 일을 하느냐, 주님께서는 그걸 먼저 더 살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스스로를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자기가 정의를 내릴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합니까? 같이 놀기 좋아합니다. 같이 타락하기를 하자고 합니다. 같이 죄짓자고 합니다. 같이 즐기자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고 나서 돌아서면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별 볼 일 없구만. 그리고 뒤에서 손가락질 합니다. 소금으로 맛을 짜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소금의 맛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그 싱거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예수 안 믿는다는 괜찮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이 자기들과 똑같이 행동할 때 그들은 뒤로 가서는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그들이 속으로는 마음속으로 비웃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들은 그렇게 살아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치가 있거든요. 당신들만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만은 뭔가 신선하고 우리가 보기에 뭔가 당신 애들 볼 때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뭔가 살만한 세상이다, 살아볼 만한 세상이다라는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그들은 기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 세상의 소금이라, 같이 가서 썩어지면 안 된다, 썩어진 세상을, 오염된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라고 오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한 나라가 망한 것은 외적에 침입에 의한 것도 있었지만은 거의 대부분 내적으로 그 사회 문화가 부패되어서 망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도 그렇습니다. 내부적인 분열과 부패가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소금은 제사를 드릴 때 특히 곡식가루를 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소재를 드릴 때 반드시 소금을 쳐야 됐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30장 35절에도 보면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성소 앞 분향단에 몰약, 육개와 창포, 계피 같은 것으로 향을 만들고 그 향에 소금을 쳐서 거룩하게 하는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소재를 드릴 때도 반드시 그 곡식에 소금을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거룩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썩지 않고 지속적으로 피어오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거룩하게 하는 것을 바로 소금을 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썩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변치 않은 언약의 맹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소금과 같이 되어서 우리가 스스로 썩지 않고 남을 썩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사명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약의 맹세를 한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라는 언약의 맹세를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있는 이상 이 세상은 부패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는 더욱더 성장하고 바르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사회 속에서 방부제 역할을 하는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섞여서 살 때에 방부제 역할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모든 것이 변화가 있고 그리고 새로워지고 그리고 뭔가 신선해지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금은 녹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소금, 천국의 소금이라든가 또는 교회와 예배당의 소금이라고 하고 낙원의 소금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소금 어디 있어야 되네? 세상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떨어질 때는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소금 하나가 그냥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금은 흩어져야 되고 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한 군데 모여있는 거 있습니까? 소금은 뿌려져야 되고 음식을 할 때 골고루 뿌려지고 그 소금이 녹아질 때 짠맛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그리스도인은 세속 사회를 등지고 깊은 산속의 기도원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하는 것이 천국 생활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도 혹가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안상이고 하루 종일 그냥 모이는 모임에 가든가 그 자기 신앙의 공동체에 갔다가 그땐 집에서 하루 종일 책만 읽고 성경만 읽고 천국에 가는 것만 읽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우리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자기가 친구가 그런 분인데 이것이 옳은 신앙인가 아닌가를 저에게 질문하는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끼리만 모여서 문을 닫아 걸고 우리만 구원 받자고 하면 선교의 문은 닫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은 한 군데
모아두지 않고 여기저기 뿌리는 것입니다. 소금은 음식 속에 들어가서 녹아질 때에 그 짠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녹는다는 말은 무엇이죠? 융화된다는 말. 된다는 말입니다. 희생이 없는 것은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남보다 좀 더 희생의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금은 그 형체가 그대로 있으면 짠맛을 못 내죠. 그러나 녹을 때는 소금은 형체가 없어집니다. 어디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고체에 소금을 뿌렸는데 나중에 보면 물이 돼 있거든요. 우리가 배추를 부릴 때 소금을 그냥 뿌리잖아요. 나중에 배추는 부들부들해지고 그 다음에 소금은 간 것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깨끗이 헹궈서 김치를 담그지 않습니까? 녹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양보한다는 것입니다. 져준다는 것입니다. 참아주는 것,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형체가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자아와 자존심과 이익과 개선을 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뭡니까? 희생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사회 속에 들어가서 희생하는 생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삶의 맛을 잃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융화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맛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보면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회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바뀌어버려서 사람에게 말을 밟힐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예수님 시대에는 소금이 이렇게 바다에서 건진 것이 아니라 바위에 소금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바위 소금. 옛날엔 다 그랬습니다. 근데 비가 많이 오면 그 염분이 다 식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 소금은 없어지고 소금은 밑으로 다 흘러내린답니다. 그리고는 바위만 딱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보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밑에 아이게 소금이 깔리는데 밟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소금보다 저 짠 게 어디 있습니까?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소금이 어디서, 소금이 짜지 않으면 간장으로 짜게 합니까? 간장도 소금으로 만드는 것인데요.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소금으로서 우리가 사명을 하지 못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은 받되 밖에 버리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이것은 영원히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냥 나타나지 않지만 앞으로 심판하실 때에 소금으로서 우리가 살지는 못했다면 주님 앞에 가서 밟힌다는 것은 완전히 버림을 받는다는 것, 결국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망을 그렇게 경홀히 여기거나 무시해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우리가 속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외감과 고독감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도 나는 기쁨, 예수 믿는 그런 맛, 예수 믿는 그런 우리의 참 목적과 의미를 그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생의 생활 속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인 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축복을 우리들이 허락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상의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빛의 종교입니다. 예수님, 너희가 제자로서 삶을 산다는 것은 등불을 켜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도시가 다 언덕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도시에 불이 켜져 있으면 그 언덕에서 불빛이 나오기 때문에 온 동네를 다 불켰다는 것입니다. 빛이라는 건 뭡니까? 어둠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부패하고 어둠 속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세상을 소유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비출 뿐입니다. 빛은 아무리 연약한 빛이라도 어둠 속에서는 어둠을 뚫고 밖으로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빛은 감출 수 없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은 너무나 컴컴한 속에서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 눈이 멀은 사람들, 귀가 듣지 못하는 사람들, 더듬더듬하면서 이 깜깜한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들의 눈으로 보는 것 같고 저들의 귀는 열린 것,
열리고 갔고 저들의 입들리고 모든 것이 건강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성공적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은 그들의 가는 길이 어딘지 모르고 그들의 종착지가 어딘지 모르고 그들의 모든 결국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진리가 뭔지를 모릅니다. 내세가 뭔지를 모릅니다. 깜깜한 속에서 암흑 속에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옥의 단면입니다.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다 보이는 것 같지만 다 깜깜한 곳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인도자가 되어주고 작은 목자가 되어주려면 우리는 빛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깜깜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들의 손을 붙잡고 진리는 이것입니다. 생명의 길은 이것입니다. 길은 바로 이 길이 참길입니다.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헤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낙망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고통당할 슬픔 속에서 눈물 속에서 상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서 붙잡아주고 누군가서 소망적인 말을 해줄 걸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야, 이런 어려움 속에 사람들이 있구나. 이렇게 겉으로 보기는 행복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고난 속에 살고 있는 가정들, 문제 속에 살고 있는 가정들이 많구나. 그리고 저렇게 공허하고 저렇게 고독하고 저렇게 슬픔 속에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우리에게 있는 빛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에서도 빛의 반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은 우리에서 빛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빛은 감출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은혜로 환하고 우리 마음의 기쁨을 충만하고 우리가 생명으로 넘칠 때는 우리는 어디 갔는지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은 예수 믿어보세요. 교회 나와보세요. 예수님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저절로 빛을 전할 수 있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하면 우리는 착한 행실, 바로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입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도덕과 윤리적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선이 아닙니다. 법 없이 산다고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안에서 살 때 우리는 착한 행실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순종하고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죠.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상의 착한 행실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이상의 착한 행실이 없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요. 그것이 하나님 뜻에 맞을 때는 좋은 거지만 하나님 뜻에 반대될 때는 그건 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다시 해이해지고 잊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사명을 깨닫고 이제부터 어떻게 남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걸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착하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 우리 세상에 생명을 두신 목적, 그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지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약하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으로서의 역할, 밝은 빛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늘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빛을 주시고 그리고 항상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는 이 소망의 빛을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게 살면서 나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가지고 이 부패되고 오염되어 있는 세상을 건져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의지와 결단이 약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이 지나가는데 정말 금보다 귀한 이런 시간들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하나님 이 세상을 건져내며 빛이 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고 더욱더 우리가
믿음의 빛으로 은혜의 빛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